하늘로 하얀 헬기가 떠오릅니다. 자, 그런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죠. 현지 시간으로 어제 두바이에서 한 독일계 회사가 세계 최초로 사람 없이 공중을 나는 드론 택시를 공개했습니다. 18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이 드론 택시는 30분 동안 성공적인 첫 공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. 원격 조정 없이 스스로 운항했는데 운전자 없는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. 아랍에미리트 연방은 오는 2020년까지 이런 자율주행 드론 택시를 실제로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